강원도 양구로 왔습니다. 뭘 만드시는 중인가 본데요. 뭔가요? 이거 팽이 만드는 거예요, 팽이. 팽이? 네, 팽이. 어릴 땐 팽이, 팽이왕이었는데, 팽이왕. 별명이. 그럼 실력 한번 보여주시는 건가요? 어이, 잘 잤어. 어. 뭐하고 있어? 팽이 만든다, 팽이. 국민학교 때부터 친구지. 어릴 때. 아주 어렸을 때 오락반장. 오락반장이었지. 아주 그냥. 오락반장들이 대부분 이제 공부는 조금 약하잖아요. 공부는 내가 잘했지. 나도 공부 잘했어. 나는 연대나 고대 가고 싶었는데 군대 가라 그러더라고. 입담이 왕년의 오락반장 답네요. 준비됐습니까? 네. 화이팅! 팽팽팽! 아, 좋았어. 시작! 와, 정말 잘 돕니다. 쉬어가면서 또 이렇게 돌려놓고 밥도 먹고 이랬다고. 잘 도는데? 팽이 왕 맞는 것 같습니다. 1등. 1등? 어, 1등. 인정? 인정, 인정. 그럼 네가 전역해. 팽이놀이에서 이긴 재권 씨도 함께하는 친구들도 마냥 즐겁습니다. 재권 씨는 4년 전 호수 풍경에 반해서 이곳으로 왔답니다. 친구들 왔으니까 먹을 거 조금 잡아서. 날씨는 추워도 막 가슴이 설렙니다, 설레. 이거 들었다. 여기 살고부터 친구들과 자주 함께하게 됐죠. 들었다. 속이 다 보이는 게 빙어가. 딱 벌떡 살아있다. 아우, 옛날에는 이렇게 빙어 낚시, 얼음 깨고 깨서 이렇게 빙어 낚시하고 그랬는데 빙어 보면 그 생각 나죠. 재권 씨도 친구들도 옛 생각 나게 하는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날씨 이렇게 추운데 돈벌이라 생각하면 못하지. 이게 그냥 즐기니까 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거지. 게다가 갓 잡은 고기를 바로 요리해 먹으면 그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야, 가마솥에 불 붙여본 지가 언제냐? 어? 어? 기억도 까마득하다. 이거 오늘 좋은 경험 맞잖아. 어. 그래서 친구들의 발길도 자꾸만 이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겠죠. 옛 추억은 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때 그 시절의 냄새로 가득 찹니다. How I've lived till now. 이거 빙어 도리뱅뱅이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어렸을 때 간식이죠, 완전히. 이렇게 튀김하듯이 자작 이렇게 잠길 정도로. 친구의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는걸요? 이거 맥이 크다, 이거. 자, 우리 우정을 위하여 위하여! 재권 씨가 가마솥에 끓여낸 매운탕은 아, 어떤가요? 아, 역시 매운탕이야. 네. 아. 친구가 만든 도리뱅뱅 괜찮나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오늘 좋았어? 아주 좋아. 너무 좋아.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있네요.